경기 김상우 선수를 먼저 라인업 선발에 세터로 포진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박건희 선수가 세터 강민, 11번 세터 박건희, 14번 레프트 김동민, 15번 레프트 김보원. 금태용 선수가 서브를 살짝 밀면서 전했습니다. 리시브 셋업 올라갔고 네 강하게 쳤는데 아 좋아요. 못했습니다. 김보원 선수 아주 공격을 랩트 공격을 자신 있게 때려주고 있어요. 때릴 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때려줄 필요가 있죠. 예. 자, 강하게 서브 넘겼습니다. 좋고요. 올라갔고 아 네, 좋아요. 공격. 김보원의 득점. 이창준 선수가 29득점을 기록했는데 공격 성공률이 59%였어요.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역할. 네. 속공 득점. 됐어요. 속공.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는 어떨지 서브 뒤쪽으로 잘 받았습니다. 셋업 왼쪽에서 강하게 뒤쪽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창준! 이창준! 나이스 공격! 8대9 목포대학교. 아 이창준 정말 범실에 대한 의식이 강했을까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약하게 패스 전달. 다시 한번 속공 치지 않았고 네 살았어요. 디그 성공. 아 나이스 블락! 나이스 블락이나 고대학교가 범실을 범해서 얻은 득점이 더 많아요. 아, 범실을 범해서 얻은 득점이 많기 때문에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블락킹 맞고 안쪽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네, 득점 성공합니다. 금태용.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블락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 점을 의식하면서 스파이크를 날려봤던 금태용이고요. 아 어렵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네. 이창준 오른쪽 받았습니다. 자 좋은 득점. 손주상이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이것도 자 금태용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좋고요. 떴고 뒤쪽에서 아~ 이창준. 아 지금 충남 대선수 이창준이 이번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높이 띄우고 강한 서브. 네 지금 들어갔고요. 네 목포대 김동민 세게 때려봤는데요. 수비 성공했습니다. 살짝 넘겼고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민 안쪽으로 뒤에서 금태용은 막혔습니다. 살짝 넘겨줬는데요. 자 양팀 공방을 이어가고 김동민! 있습니다. 김동민 강하게 살았어요. 넘어왔어요. 네 랠리 이어집니다. 김동민! 다시 한번 김동민 아 네, 나이스 디그. 이번에 디그 나이스 디그 네 강하게 이번에 다시 나이스 손주상. 아 굉장히 긴 랠리였는데 이것을 손주상 선수가 끝내주면서 네? 20 아주 잘했어요 토스. 그렇습니다. 서브 김영대가 김동민 아 나갔습니다. 김동민! 목포대학교 1세트를 따오는데 성공합니다. 네 김동민 마지막 1세트의 마지막 공까지 득점...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가 25대23 첫 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됐습니다. 손주상 인준혁의 서브 있고요. 자, 뒤에서 앞으로 김보원 살짝 밀었습니다. 됐고요. 건네주는 데 성공했고요. 셋업 어~ 창준 득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금태용 득점 성공. 금태용 아주 강한 공격 잘 때려줬습니다. 지금 7대7 균형을 맞췄습니다. 서브 전달 됐고요. 김동민 강하게 네 디그 성공합니다. 네 디그 됐습니다. 선수 넘어와요. 손주상 살짝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코대 이창준 네 잡았어요. 네 랠리 이어졌습니다. 금태용의 다크는 막혔습니다. 아 김세호 김세훈 선수 아 브로킹 잘 어떤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불렀던 수정훈 코치였고요. 자 이창준이 높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김동민 금태용 아 살았어요. 좋은 수비 김동민 앞으로 밀었습니다. 됐고요. 뒤에서 금태용이 강하게 득점 성공. 역전 성공하는 충남이었죠. 아 금태용 아주 정말 하면서 윤준혁이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강한 서브 아 좋아요. 네, 넘어 맞습니다. 성공 득점 점차 승리를 거뒀는데 2세트에는 충남대학교가 똑같 남대학교 윤준혁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강한 속공 막혔습니다. 아까가 됐어요. 네. 김원준 김보원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를 의식해서 멀리 보냈던 손주상의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오! A 속공이 나오네요. 살았고요. 이창준! 됐고요. 손주상이 이창준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네! 3대1 목포대학교. 5대3으로 목포대학교가 앞서갑니다. 강한 서브. 자, 넘어갔나요? 네, 네트 앞쪽에서 손주상. 나이스 디그인데. 좋은 디그가 나왔습니다만. 손주상의 서브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됐고요. 김동민. 살았어요. 디그 성공. 왼쪽에서 후회 공격 성공. 나이스 공격. 양팀 서로 좋은 속공 득점을 이번 세트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한 서브 맞고 넘어왔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됐고요. 이창준 여지없습니다. 환호하는 이창준. 아, 이창준 날라다니면서 공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강한 서브 손주상 잘 받았습니다. 됐고요. 김동민 살았어요. 네, 네트에서 경합. 됐고요. 강하게 나이스 디그. 뒤에서 김영대 막혔습니다. 살았어요. 좋습니다. 됐고요. 자, 이창준 성공. 오픈 공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창준 13대10입니다. 윤정 선수 예. 조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엉키기 때문에 예. 예, 멤버십을 해줬고요. 네. 자, 이창준 됐고요. 김동민 들어왔습니다. 네, 김동민 17대12 목포대학교가 다섯 집중해서 예. 네 됐고요. 자, 강하게 때렸습니다. 달려왔는데요. 발로 받아냈습니다. 오, 이번에는 네 목포대 목포대의 허슬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서브는 김보원. 김보원 잘 넘겼습니다. 길었고요. 호흡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속공으로 김동민의 공격 들어왔습니다. 24대17. 김동민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 공격 하시됩니다. 네. 네, 이번 세트에는 25대19 6점 차 됐고요. 강한 서브 리심 흔들립니다. 김동민 얼굴 맞고 블락에 실패했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네. 돌면 파이팅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이창준은 아직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뒤에서 강민 서브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금태영 블락 돌아갔습니다. 금태영의 득점. 자, 금태영 오케이 코트를 다시 밟았고요. 가벼운 발놀림으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강한 서브 됐고요. 리시브 좋았습니다. 손주상 블락에 막힙니다. 나이스 블락. 박건희! 박건희 세터가 몸에 힘을 차... 박건희의 서브. 박건희. 강한 서브. 됐고요. 네. 왼쪽에서 김영대. 나이스 성공. 디그 살았어요. 박건희. 박건희. 김동민. 블락 성공합니다. 살았고요. 네. 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길었고요. 석방 득점하는 김영대. 김영대 16대13 김보원의 서브 됐고요. 네, 리시브 좋습니다. 뒤에서 김영대가 블락에 막혔습니다. 지금 김영대 선수가 윤준혁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자, 리시브. 강민 강민 네, 다시 한번 블락에 막힙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됐고요. 자, 이창준의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김동민 강하게 플락에 막힙니다. 네, 김대윤 그 학생들이었고요. 네. 지금 대학생들의 이런 리그를 싶은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 펼쳐졌고요. 3대2 충남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